1896년 4월,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길래 도대체 이렇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독립협회와 뒤에서 나오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립협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895년, 96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895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갑오 을미개혁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갑오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근대화시킨 개혁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개혁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개혁이 당시 갑오년과 을미년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갑오 을미개혁이 아관파천으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게 되었죠. 중단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중단된 김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신문제도 복구하고 과거제도 복구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니까 에이, 이게 개혁이 다 뭐야. 그만 때려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 비록 중단됐지만 우리가 비록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을 겁니다. 그런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갑오 을미개혁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하실 거는 갑오 을미개혁 결과가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관파천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난을 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관파천에 대해서도 뭔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금같이 일본이 우리 왕비를 죽이고 왕을 위협한 상황이라면 왕이 제일 먼저지 왕의 목숨을 먼저 챙겨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관파천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관파천에 대해서 아니 우리나라 왕이 돼가지고 군왕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가다니 이제 겨우 청나라한테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러시아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아관파천을 그냥 우리 왕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왕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내정 간섭, 뭐 정치 고문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정치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왕을 보호해 주게 되면서 이 대가로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득이 되는 권한들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산림채굴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산개발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아시는 최혜국대우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도 이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자원들이 수탈당하는 시기가 바로 아관파천 시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일부의 혹시할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왕이 보호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돼. 자주 독립국이 아니라 어떤 위신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뺏긴 어떤 이권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개혁이 중단되고 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의 대피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의 1896년 이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나는 아관파천에 대해서 을미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한 파트가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협회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이 사람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갑신정변 수업을 할때 갑신정변에 가담해가지고 개화를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갑신정변이 쿠데타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망명하게 되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서재필은 당시에 일본을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망명을 갔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금도 미국 사회에 가게 되면 어떤 다양한 인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망명자이기 때문에 뭔가 집이나 재산이나 누가에게 많이 챙겨놓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망명. 정말로 맨땅에 이제 삽질하러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더군다나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실제로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미국 가가지고 막 이제 잡일도 하고 뭐 막노동이나 아니면 알바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은 이 나라 미국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고등학교도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마침내는 급기야 여기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서 대필은 사실 미국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랑 다르게 미국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의 사회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미국을 부르는 말이 기회의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성공을 할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우리 조선과 다르게 정말로 똑똑한 어떤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를 바꿔 나가는구나 하는 뭐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사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좀 그런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서대필이 당시 의사였는데 사실도 그렇게 의사치고 수입이 되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향수라고 할까요? 고향에 대한 향수. 내가 비록 미국에 왔지만은 그 나고 자란 것은 분명히 조선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재필에 대해 가지고 당시 조선 정부가 이 서재필을 이제 역적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조선에 돌아가면 죽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혹은 누군가가 너 조선 돌아와라 라고 해도 섣불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낚시일지 모르니까, 오라 한 다음에 데려가서 죽일지 모르니까 섣불리 돌아가지 못하고 가고는 싶은데 가면 안될것 같고, 되게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서재필은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이 갑오 을미개혁이 일어난 이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서재필에 대한 귀국 요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서재필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 나 가기 싫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오 을미개혁 때 보면은 옛날 갑신정변의 어떤 조약 그 내용들을 계승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뭐 과거제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분제 폐지 같은 그런 데서 갑오을미개혁이 갑신정변 뭔가 있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서재필한테 당신 좀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1895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조선으로 그의 겨울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 조선에는요, 되게 재미있는 어떤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단이 뭐냐면, 단체라고 할게요. 단체가 있는데, 이 정동 구락부라고 한 단체예요. 이 구락부가 도대체 뭐지? 구락부는 클럽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정동 클럽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불건전한 클럽이 아니라 사교 단체입니다. 이 정동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덕수궁 뒤쪽에 있는 동네를 정동이라 부르고, 이 길을 정동길이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많은 외국인 공사관들이 들어와 있었고, 공사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생활할 만한 어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융업소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외국인 거리이고, 요즘에 이제 뭐랄까 조국의 미래를 보거든 보려거든 관악을 보라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 조선의 미래를 보려면은 정동을 보라 할 정도로 조선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도시가 동네가 바로 정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 지역에는 개화적인 관료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양 생활이나 서양 사상, 문물 이런 거에 되게 동경을 하는 개화파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가서 구경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있는 서양인들하고 정동 구락부라고 하는 클럽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클럽이 마침 결성되게 되는 게 1895년 무렵인데, 마침 이때 서재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재필은 오라고 해서 오긴 했습니다만, 조선 사람들이 좀 아직 경계심이 강합니다.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왕에 대해서는 이제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왕이 이제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했으니까, 내가 역적이 됐는데 우리 가족 다 죽였으니까 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관료에 대해서도 저놈이 나 죽이려는 거 아닐까, 모함하는 거 아닐까 좀 경계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유일하게 서재필한테 좀 이렇게 동료가 된 사람들이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동구라고 뭔가 서양 세력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막 애착과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 좀 그런 거죠. 이제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플 현지 본사 직원이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제 궁금한 게막 물어볼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동 구락부하고 서재필이 만나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재필은 처음부터 조선에 가게 되면은 뭔가 조선 사회를 개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갑신정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갑신정변이 결과적으로 소수의 개화파 관료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얼마 되지 않은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백성들과 소통이 되게 활발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재필은 이 나라를 바꾸려면, 근대화하려면은 어떤 민중들을 계몽시켜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바꾸게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서재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몽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무지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되게 혐오감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몽시키고 깨우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이 귀국하자마자 한편으로는 정동구락부라고 하는 또 이제 윤치호 같은 자신의 어떤 동료들을 만나면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언론 활동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정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궐 밖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1896년 이제 독립신문을 마침내 발간하게 되고 이 신문을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찍어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소식을 전달하고 이제 한글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했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만드는 발행하기 위해서도 이제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되니까 만든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 좀 가벼운 것부터. 왜? 너무 처음부터 무슨 정치개혁이나 조선근대 이런 얘기하면, 이거 저놈 저거 또 갑신정부 때 그렇게 그 고생을 하더니 아직 정신 못 차렸냐면서 사람들이 경계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 좀 가벼운 일부터 독립문이라고 하는 걸 새로 짓자고 얘기를 해요.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서울 서대문 쪽에 보면은 청나라 사신이 원래 드나들던 여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한테 우리가 사대를 하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독립했음을, 우리가 자주국임을 알리는 독립문을 세우자라고 회원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문을 막 지어 올리고 그 옆에 이제 청나라 사신이 머무르던 모화관이라고 하던 숙소 건물도 이제 자기 접수해가지고 독립관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회원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당시 이제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청나라로부터 독립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청나라하고 뭔가 손을 끄는 것도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진 지 이제 1년 정도가 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좀 아직 우리한테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좀 손절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꽤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넌지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왕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왕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어떻게 자주국의 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머무를 수 있냐? 빨리 우리가 청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암시를 가지고 이 독립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독립협회의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독립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래 지식인들과 관료들 중심, 그러니까 아까 그 정동구락부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이 독립협회가 그 참여 구성원들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문을 만드는 게 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 주겠다는데 양반이 어디 있고 상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돈만 주면 다 오케이죠. 그래서 돈을 막 받는데 받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많이 기부를 하냐면 옛날 독립신문 보다가 되게 이 친구들 글 되게 잘 쓰네 좋은 일 하네 하던 이제 중간층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사회로 치자면 중인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세워진 근대 학교를 다니면서 근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당신 되게 좋은 일 합니다. 우리도 조금 그런 협회 활동을 하면서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서양 지식이나 서양 문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서서히 독립협회라고 한 단체의 구성원층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넓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재필이나 독립협회 어떤 간부들은 이 사람들한테 꾸준한 강연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토론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계몽시키는 활동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정기 소식지 같은 거죠. 이런 걸 계속 발급해줘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협회가 무슨 일이고 이런 소식을 계속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재필과 독립협회의 어떤 간부들은 이제 서서히 자신들이 그큰 그림을 그리던 대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사람들이 계몽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아 서양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근대화란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이 독립협회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립협회 행동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자주 국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주국권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자주권을 회복하자, 나라로서 어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자주적인 나라로 건실해지자라고 하는 게 자주국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동을 펼칠 때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896년 아관파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을 하고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1897년 가을에 러시아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세우고 나서도 한동안은 계속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독립협회가 나서 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을 대표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사실 고종 입장에서는 러시아 공사관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데 러시아에 좀 싫은 소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은 되게 불편하지만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가 대신 나서 가지고 조선 국민들이 반대한다, 조선 백성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 전달하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에다가 한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이렇게 들이려고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여기를 그 당시엔 절영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길 러시아가 빌려가가지고 조찬이라고 하는데요.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저탄소, 석탄을 저장하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강대국들의, 이 당시 어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경제 침탈의 과정인데, 독립협회는 이런 러시아의 경제 침탈에 돼가지고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이 러시아 세력을 저항 이제 대신 막아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볼 때는, 야, 내가 못하는 일 대신해 주니까 저 친구 되게 쓸만한 걸, 괜찮은 걸 하는 계속 환심과 호의를 사게 되죠. 자, 근데 점점 나가면서 사실 독립협회가 볼 때는 단순히 왕권만 강화하는 이 친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나아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된 민중을 통해가지고 조선사회를 완전히 근대화,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근대적인 다른 국가들의 침입만 막아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도 그에 걸맞게 근대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재필이나 독립협회 간부들이 볼때 우리 백성도 계몽시켜야 되고, 이 계몽된 백성들 통해 가지고 조선사를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단계로 하게 되는 게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권리를 챙겨주기 위한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협회가 하던 것은, 지금은 당연한 거죠. 지금은 당연한 건데,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는 자신의 어떤 재산권을 몰수당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의 자유를 구금당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본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이제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집회권이라든지, 아니면 언론활동, 출판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허용해달라, 그런 민권에 대한 요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얘기하게 되는 게, 자강개혁운동이라 가지고 스스로 강해지는 개혁이라고는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막 펴내기 시작을 해요. 이 주장을 바로 펴내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만민공동회라는 것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어떻게 보면 1896년부터 서재필과 그 독립협회 간부들이 독립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연회 토론을 열고 있었는데, 이 협회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규모가 작은 거예요. 점점 이제 넓은 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여는 횟수라든지 시간도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1897년에는 아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반인 시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양반들이나 아니면 중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민들이나 심하게는 천민들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럼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장을 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왜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아테네의 그 아고라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제 의견에 대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종로, 그 당시엔 종로가 제일 큰 도로거든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논의도 해보고 결정 내려보고 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여는 거죠. 그 나중에는 되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열리는 그런 상설적인 행사가 됐다고 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점점 규모가 커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생각을 좀더 바꾸게 돼요.
이제 만민공동회를 운영할 때쯤이 되면은 사실 만민공동회를 틀어가지고 계몽된 시민들도 계속 모이고 어제 왔던 사람 또 오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그 회의 장은 점점 커져가고 목소리도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쯤부터 되기 시작을 하면은 조선의 관료들은 조금 독립협회를 불편하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얘네가 지금 러시아를 막기만 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권만 지킨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얘네가 좀 불편한 내정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료들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98년에 이제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관민공동회라는 단체로 확대시키게 됩니다. 이 토론한 내용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반영하려면은 왕이 듣고 알겠다라고 해주던가 아니면 왕의 버금가는 누군가 듣고 그렇게 한번 건의해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왕을 차마 오라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이미 황제거든요. 황제를 오라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관료를 불러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정에 가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하자 건의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관민공동회예요. 이런 관민공동회를 열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관료 중에서도 보면 이런 독립협회 활동에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뭐 박정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료들과 함께 가지고 조선사회를 근대화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합의했던 게 어떤 걸 합의하게 되냐면 헌의 6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나가게 돼요. 헌의 6조는 뭐냐면 이제 정부와 백성들이, 시민들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그래서 좀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6개의 합의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잘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과 정부가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게 절대 황제권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 튼튼하게 한다라는 걸 명시하고 이제 그 밑에는 세부 항목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백성들의 정치 참여를 같이 하게 할 거냐. 하는 걸 논의하는 게 헌의 6조의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재필이 그렸던 큰 그림의 완성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계몽된 백성들을 정치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정부와 백성이 함께 정부를 이끌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서서히 구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이미 서재필이나 독립협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우리 정부를 모함하는 거 아니야? 폐하, 저놈들 좀 조심하십시오. 저는 못된 놈들입니다. 폐하까지 위협할지 모릅니다. 하는 많은 반대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의 6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종이 그래 좋은 거 같다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좀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의견을 바꿔가지고 야 잠깐만 그거 좀 쎄하다 아니다 없던 걸로 해 없애 해가지고 됐다가 물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르게 되니까 이번에 두 번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합니다.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는 갑오개혁 중에 만들어졌던 기구였는데요. 이게 고문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의 조언을 얻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독립협회는 이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백성들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1898년 11월에 기존에 있는 중추원, 그러니까 일종의 고문 역할을 하는 중추원에 제도를 바꾸자라고 건의하는 중추원 관제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관제의 내용은 뭐냐면 교과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성원을 50명으로 하는데 25명은 관선, 그러니까 관청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25명은 민선, 그러니까 백성들, 시민들이 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명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근대적인 어떤 다른 나라의 의회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예전부터 계속 그려던 큰 그림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헌군주제. 군주마저도 헌법적인 가치에서 지배를 받는다. 똑같이 군주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 하에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중추원 관제라는 걸 반포하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반대파 쪽에서 보수 세력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이 정치 가담하기 시작하면 자기 기득권을 뺏기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외교적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협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이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 이것들이 지금 폐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지금 중추원 만들자 해가지고 정치 뭐 같이 하자, 황제권을 강하게 하자라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황제 없애버리고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화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되죠.
모함을 하게 되면서 이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 여기에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민공동회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황제가 차마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군대 풀어서 막 때려잡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황제가 해산시키게 되냐면, 이제 당시에는 보부상 단체, 이 보부상들이 옛날부터 외국 상인들에 계속 침탈이 있다 보니까 이 침탈을 막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에서는 보부상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부상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 활동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되게 좀 찐득한 관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을 활용해가지고 황국협회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상인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상인 단체를 시켜가지고 예, 고종 황제가 관민공동회를 해산시켜버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란 얘기가 되게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서양식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집단이 이제 이렇게 쓸쓸하게 종료되어 버리게 되죠. 서재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재필은 죽지 않았습니다. 서재필은 1898년 무렵, 그러니까 관민공동회 해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출국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왕이 뭐 처벌하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큰 보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98년에 미국으로 출국시키는 걸로 끝내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회원들은 다 이렇게 해산당하고 강제로 다 뜯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재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그 이후에도 좀 뭐랄까요? 조선에 대해서 츤데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를 되게 힘들게 했던 조선의 관료나 아니면 그 왕이나 아니면 무지한 백성들 되게 좀 혐오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고향, 내 나라는 조선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뭔가 독립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1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그때까지 우리나라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국에 사망을 하게 되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협회와 서재필이라는 사람한테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한번 이 얘기 결말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 의의라고 한다면은 이전의 운동들이 해내지 못한 걸 해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관료도 참여하고 백성도 참여하는, 정말로 만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그런 게 독립협회의 큰 의의가 될 것 같아요. 독립협회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최초 단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실패했던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의 그런 실패를 반성하고 그런 걸 좀 고쳐보려고 했다,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도 분명히 큰 의의가 될 것입니다. 독립협회는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란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자주 국권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를 되게 경계했었는데, 한편으로 하지만 러시아 외 다른 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발부터가 서재필과 그다음 정동구락부 멤버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양 문물이나 사상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가, 우리 왕이 러시아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양 열강에 대해서 이들의 이권 침탈 의도나 이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거야 하는 검은 속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 말하는 독립과 자주가 진정한 독립 자중가라고 한 데는 분명히 물음표가 붙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이 어수선한 시기에 독립시키고 자주국,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되게 독특한 시도, 독립협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린 넘어가가지고, 그렇다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고종의 의도는 무엇일지 바로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과 독립협회 관계는 정말로 뭐랄까, 처음에 고종과 독립협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 독립협회는 독립협회대로, 고종은 고종대로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종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고종 같은 경우에는요, 1897년에 가을이죠, 10월 무렵에 이 독립협회와 그 다음 보수적인 관료들 둘 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 덕수궁에서 이제 대한이라는 국호로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고종이 돌아온 궁궐 덕수궁은 옛날에 했던 경복궁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동길 바로 옆에 있는 궁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왕이 궁궐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또 다시 위험할 때는 외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유의 장소, 되게 적합한 장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은 그 옆에 이제 환구단, 황궁의 여기에서
황제로 즉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마 그 당시에는 독립협회가 볼 때도 그다음 보수적인 관료가 볼 때도 지금 일본이나 서양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서로가 이제 황제를 자처하고 제국을 자처하는데 우리만 이게 뭐냐? 우리만 여전히 조선국이다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레벨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주국이 될 것을 자꾸 권유하고 있었고 고종 입장에서 볼 때도 내심 좀 내가 황제 다른 나라 일본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랑 맞먹는 황제 국가로 올라가고 싶은 근대화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해가지고 황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그림 황궁, 황구단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황제가 되긴 됐는데. 고종이 황제가 된 데에는 어떤 본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과 주변의 독립협회나 보수적 관료 모두가 황제가 되십시오라고 건의했던 그런 추대가 이것만 가지고 고종이 황제가 된것 같진 않아요. 이 당시 고종이 황제가 됐을 때또 다른 이유는 우리 책에 나와 있다시피 러시아와 일본이 공교롭게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94, 95년에 이르는 청일전쟁의 결과로 이미 청나라는 물러나게 됐고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잠깐 하면 손을 잡으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치하는 구도를 만들게 됐거든요. 이런 묘한 분위기 때문에 고종이 황제 제위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리기 애매한 분위기, 어정쩡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타이밍을 타가지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볼수 있는 거고요. 대신 나쁘게 보면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고종을 황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고종의 황제 자리는 덩달아 위태해질 것이다. 그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고종이 만들려는 나라,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협회가 만들자라고 했던 나라는 입헌군주 중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황제, 군주가 있긴 하지만은 군주 역시나 헌법의 지배를 받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나라 구성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헌법인데, 결국에 왕도 국민 구성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헌법적 가치에서 무시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은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입헌군주정인데 고종이 생각하는 군주는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황제가 곧 절대적인 존재인 그런 군주정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 전제 군주정, 황제가 온전히 다 하는 그런 군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고종의 군주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가 당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위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황제가 무한한 군권, 군주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 3번 조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제의 권한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피니트하기 때문에, 황제는 법도 마음대로, 황제는 처벌도 마음대로, 황제는 외국과의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한 황제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대통령도 결국 누가 뽑는 겁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이전에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대한국 국제에는 그런 백성들의 권한이 뭔가, 당시 시민들의 권한이 뭔가에 대해서는 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 일본의 헌법과 비교를 해봐도 여기에는 국민의 권한이 뭔지 이런 게 거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황제의 권한만 명시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국민 구성원의 역할과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 아니라 그냥 황제가 위에서 자기가 만든 국제, 국가 제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종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 온전히 다 담겨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고종이 하고 싶은 황제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의회를 통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황제는 누구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사람. 요게 고종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종은 고종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발표했던 자신의 연호가 있어요. 옛날부터 청나라 황제들이 연호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도 황제 국가 됐으니까 연호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광무라는 연호이고요. 이 광무 연호는 고종 황제가 자리인 동안은 계속 광무라는 연호로 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광무 개혁은 몇 년도의 특정 개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고종 황제가 있는 동안에 모든 개혁을 통틀어 가지고 광무 개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 광무개혁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바로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본신참은 옛것을 기본으로 하니까 새로운 것이 참 좋다. 농담이고요. 옛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점진적이지만 서서히 조선세를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본신참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이건 사실 페이크다. 사실 황제는 좀 빠른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수적인 관료들이 또 반대를 할 테니까 말만 그냥 우리는 옛날 걸 참고하면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안 그렇다는 그런 여론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어떤 개혁 목표는 바로 구본신참인 걸 목표로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군사권의 개혁입니다. 되게 이전의 개혁에서는 볼수 없었던 되게 초유의 개혁이고, 사실 근대 열강에 밀리지 않기 위한 우리 조선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개혁이 바로 이제 군사권의 개혁이었죠.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하게 되냐면, 원수부라고 하는 일종의 요즘 합동참모본부 같은 군사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의 통솔권을 황제가 완전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군대 운영권을 황제가 딱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해군을 창설하게 돼요. 이제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 아니라 이제 근대적인 해군을 우리도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운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근대적인 증기선을 막 운영하는 거는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아무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근대 국가처럼 징병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모병제에 가까웠죠. 오군영이 내리는 가는 게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 군역을 납부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모병돼 가지고 전문 군인들 활동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징병제라고 하는 이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대 선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계획만 내고 계획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획만 하고 실제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중요한 개혁은 경제개혁입니다. 경제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개혁이 되어야지 백성들한테 당연히 돈이 돌고, 그 다음에 나라에도 나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잘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나라와 이제 경제력을 한번 비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을 위해 가지고 고종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제 양전사업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토지의 양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헤아려 가지고 토지 면적이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 걷어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세금의 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세금 양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재정을 걷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 어느 정도 판단도 하고 할수 있는데, 이 양전사업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토지를 측량할 때는 서양의 근대적인 기계들을 활용해 측량했다는 거예요. 이런 근대 기계들을 활용하면서 측량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했다는 거예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토지 문서인데, 그 옛날에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법적으로는 왕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이 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토지 소유권이 제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 땅은 내 땅이고 하는 마인드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적인 토지 제도, 어떤 근대적인 부동산 소유 제도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고종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산업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식산흥업이라고 하게 되고, 식산흥업은 이 식산흥업 가운데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산업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산업이라는 글자처럼 산업을 이제 심고 그다음에 흥하게 하자,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근대적인 각종 기술들이라든지, 아니 뭐 면직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농업 기술 뭐 개량하는 곳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공장들을 많이 도입하게 되고요. 기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장 기계만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각종 기술 학교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외국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전문 학교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무 개혁은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우리나라를 근대화된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무개혁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종료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랑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열망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일변이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싼 열강의 힘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러시아 일본 간의 대립구도가 더 험악해지고 그러다가 두 나라가 싸움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서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지게 되니까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무개혁에 대해서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어떤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개혁과는 다르게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진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대적인 토지 소유제도 같은 걸 인해가지고 어떤 전 근대적인 토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줬다. 이런 걸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라고 한다면요. 광무개혁의 결정적 한계입니다. 결국 개혁은 누구 손아귀에 달려 있었냐면 황제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국 국제가 보여주듯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형의 나라였고 개혁 또한 이런 전제군주의 어떤 선호에 따라 그때그때 갈렸습니다. 우리는 옛날 감호개혁 때 왕실 업무와 국가 업무를 분리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국내부라고 하는 궁궐일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의정부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의정부보다도 국내부의 힘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제 나라 돈, 공식적인 국가 예산이 아니라 고종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자금에 우리는 더 많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고 근대적인 공장을 만들고 한데도 나라의 국가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왕한테 폐하 지금 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한테 잘 눈치 보여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고종이라는 사람 한 명 한 사람의 오더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오더를 내린 사람이 완전 모든 세계의 질서를 다 꿰뚫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광무개혁과 독립협회 어떤 나름대로 민주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헌군주정을 시도하려고 했던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황제가 전적으로 다 주도하려고 했던 이 광무개혁과 어떤 둘 간의 차이점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참 우리는 씁쓸한 얘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혁도 끝입니다. 이제 다음 장이 되면 우리 조선은 결국에 역사 속으로 대한제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린 다음 장에 이 대한제국의 어떤 국권 피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항일 의병투쟁과 애국개몽운동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